폭염이 계속되면서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각 학교의 단축 수업과 계약 연기를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광주 전남교육청은 별다른 대응이 없어 학부모들의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학교 개학을 앞두고 맞벌이 학부모인 강미주 씨는 걱정이 큽니다. 더위 속에 학교를 보내는 것도 걱정이지만 혹여 개학이 연기되거나 단축 수업이 실시될 경우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빨리빨리 결정이 돼야 저도 이제 대처를 하는 거고 이제 이게 학교를 빨리 이제 합의했을 지에 이제 저도 봐줄 사람을 구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근데 학교에서는 아직 통보가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교육부는 폭염 주의보 발령 시 단축 수업, 폭염 경보 발령 시 휴업 검토 등 폭염 대응 매뉴얼을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고 서울시 교육청도 학교에 공문을 보내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반면 광주 전남 시도 교육청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직까지 광주 전남에서 개학 연기를 결정한 학교는 한 곳도 없고 전남의 중학교 한 곳이 단축 수업을 결정한 게 전부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루 이틀 전에는 바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학교 단위로도 결정을 해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상 유례 없는 폭염은 이달 말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개학을 앞두고 일단 지켜보자는 시도교육청. 초등학생 학부모들만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